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쁘니? 너무 예쁘죠?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? 이 아이가 이름도 어려워요. 멀티 볼륨 카프리. 이름만큼 저 꽃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. 색깔이. 이 아이랑 요 송살구. 송살구는 꽃이 예, 제가 지고 있어서 지기 시작하는 꽃들은 얼른 떼주는 게 좋아요. 이렇게 새로운 꽃대를 키우기 위해서요. 그렇게 미련두고 오래오래 두지 마시고요. 또그 꽃대를 정리하고 나면 또 새로운 꽃이 올라오겠죠. 그러니까 너무 오래오래 뭐다 시들어서 그럴 때까지 보지 마시고 미리미리 정리해 주는 것이 제가 꼭 키워 오면서 이게 제라늄을 오래 키우진 않았지만 그러더라고요. 다른 꽃들도 식물 키우는 것은 다 비슷비슷한 원리는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저 작은 포트분에 살기 때문에 제가 다이소를 들렸습니다. 여러 가지 준비도 할겸 해서 오랜만에 다이소 들려서 다이소 털이 좀 해왔습니다. 이첫 번째로 요 가볍고 정말 가벼운 이분을 제가 많이 잘 다른 식물들에게도 쓰고 있는데요. 1,000원짜리고, 지름이 한 12cm 정도 돼요. 요런 아이들 옮기기에 딱 좋아요. 딱.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고, 해서 요 아이 몇개 들고 왔고요. 그리고 요 아이, 까실까실한 요 아이, 한 15cm 정도 돼요. 저는 제라늄은 이 이상 크기를 늘리지 않습니다. 화분이 좋기도 하지만, 여름에 또 과습에 약한 것이 제라늄들이기 때문에, 화분이 크면 클수록 과습에 취약해지기 때문에, 이 이상의 화분 사이즈는 쓰지 않습니다. 이 아이도 물론 1,000원입니다. 밑에 받침까지 합해서 1,000원. 그리고 제가 다육이를 키우면서 제가 영양제를 거의 안 줬어요. 근데 작은 분들이 이렇게 많잖아요. 대부분 제가 쓰는 분이 소분이고 콩분이고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 아이들에게도 영양을 조금 줘야 되겠다 해서 알비료, 물비료 이렇게 조금씩 섞어 쓰고 있는데요. 대신에 아주 연하게, 약하게, 준듬반듯하게, 직접적으로 주지 않고요, 섞어서 씁니다. 물줄 때. 그리고 요런, 뭐, 이렇게 알맹이도 몇 개씩 올려주고 그런답니다. 볼게요. 옆에 알맹이 보이죠? 이 아이들은 또 꽃을 하고 있기 때문에, 요런 아이들에게는 영양을 보충해줄 필요가 있겠죠. 이렇게 작은 분이 분갈이를 못 해줬다든가, 요 아이도 알비료를 몇개좀 올려줘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성장하는 아이들, 요런 아이들에게는 알비료나 물비료 조금 추천드려요. 그리고 이 스프레이용이 또 이번에 새로 들어왔더라고요. 저는 이걸 처음 봤거든요. 식물 영양제 500ml 해가지고 영양소 공급, 뭐 활력 보강, 광합성 강화 요렇게 돼서 스프레이용으로도 또 나와 있어서 제가 또 2,000원짜리 때문에 또 하나 들고 왔습니다. 요것도 괜찮더라고요. 제가 써보니까 2,000원짜리 1리터에 2,000원이면 아주 저렴하죠. 그래서 이것도 희석해서 거의 저는 뭐 직접적으로는 주지 않고요. 희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콩분에서 많이 또 심고 하다 보니까 작은 분이 또 없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또 하나씩, 하나에 1,000원씩 주고, 두 개를 들고 왔습니다. 그리고 토끼해라고 토끼 두 마리도 데리고 왔지요. 귀엽지요. 너무 귀여워요. 이제 다이소 분에다가 사이즈업을 해줘야 되겠죠. 지금 분갈이는 여름을 놔야, 봄에 또 분갈이 하지 않을 거잖아요. 여름을 놔야 되기 때문에 저는 밑에 이제 마사를 조금 깔았습니다. 사이즈업이지만, 배수가, 저 항상 뭐 다육이 키우다 보니까, 항상 배수층을 깔다 보니까 습관처럼 배수층을 잡아주고 있습니다.
그리고 여기 꽃대가 이렇게 있고 꽃이 피어 있잖아요. 이럴 때는 그냥 최대한 이렇게 뿌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냥 쏙 뽑아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. 이렇게 밑에 상토를 미리 좀 넣어놨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주변에 흙만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. 꽃 피우기까지 영양소가 많이 빠져나갔겠죠. 그래서 조금 더큰 분에 옮겨주면서 조금 그냥 흙만 채워줄게요. 흙이 좀 영양소 많이 빠졌을 그 영양을 보충해준다 생각하고요. 뭐 욕심 없이 그냥 저는 키웁니다. 한번 맞춰줄게요. 꽃을 달고 산모잖아요. 꽃을 달고 있는 산모기 때문에 아주 살금살금 조심조심. 아이도 이 아이는 제가 요 피자 여기에 상자에 닿지 말라고 해놨던 거 요런 거 놔뒀다가 여기 지지대로 쓰면 괜찮아요. 뿌리가 꽉 차진 않았지만 꽃대 달고 있어서 제가 흙을 조금 삽목 상태보다 흙을 위에 많이 올려줬었어요. 너무 가득 채우면 물줄때 얘들이 상토가 또 오르니까 그냥 이게 다져지면 조금 들어가겠다. 다져지면 한90% 되겠다 싶을 정도만 흙을 채워주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진 쪽으로. 또 예쁜 꽃 보여주겠죠? 다이소 다녀온 김에 이렇게 냉큼 또 사이즈업 시켜줬습니다. 아, 이렇게 옮겨줄 아이들이 많은데요. 제가 아직 그러지 못한 아이들이 있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분갈이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봄 준비해야죠, 미리미리. 예, 오늘도 예쁜 꽃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세요. 감사합니다.